자, 가이사랴 전차 운영 경기장입니다. 자, 여기서는 로마 시대 때 전차 경기가 있었던 그러한 곳이 되겠고요. 자, 또 여기는 검투사 맹수들이 싸움을 했던 곳입니다. 검투사 사자 호랑이 심지어 악어하고도 싸움을 붙였고요. 검투사와 검투사끼리도 싸움을 붙였습니다. 그 당시 검투사의 신분은 노예나 사형수, 이런 전쟁 포로들이 검투사로 기용이 됐는데, 검투 경기에서 이기면 자유가 부여됐고요. 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검투 경기가 있었던 그런 곳이 됩니다. 자, 여기 스탠드가 있는데, 여기 스탠드는 만석 규모의 스탠드입니다. 만 명을 수용할 수가 있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여기 지중해, 사도 바울이 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복음 전하러 갔던 그러한 곳이 되게 로마로 갔던 그러한 항구입니다. 자, 저쪽에는 십자군 시대 성체입니다. 12세기 십자군 시대 때 여기 성체가 있었죠. 네, 십자군 시대 성체가 있고 저 성체 안에 해로 땅이 지은 항구가 저 안에 있습니다. 십자군 성체 안에 있고 자, 지중해가 쭉 펼쳐져 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드나들었던 지중해 항구가 됩니다. 복음의 수출 항구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여기가 사도 바울이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기를 원했다라고 호소했던 궁궐에 있는 장소입니다. 자, 여기 쭉 궁궐터가 있고요. 저쪽에 보면은 화력발전소가 있죠. 저기요. 이스라엘 화력 발전소가 있고요. 네. 자, 여기는 가이사랴 항구가 이제 저 안에 있고요. 가이사랴 전차 운영 경기장 현재 국립공원이고요. 굉장히 큰 고고학적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 관저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로마가 파견한 유대 총독은 가이사랴에서 근무를 하여 공식적인 근무는 가이사랴에서 하고 유대인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은 성전에 모여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20세 이상으로 그러면 요세푸스라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에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유대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근무하다가 예루살렘 회로 궁궐로 가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 회로 궁궐에서 사형 언도를 내렸던 겁니다. 네. 자, 여기는 가이사랴 항구입니다.